제목이 뭐야? 제목 딱 맞춰졌어.
반리생 풀고 고대의 기능 나누는 게 감사합니다. 저, 미안한데 저도 이따 밥 하나 주세요. 아, 그럼 드릴게. 예. 아이고. 아이고. 조금 했어. 남자도 여자도 다섯 명. 낙조나 몇 개 더 주세요. 네. 그래서 낙조 하나 더. 반죽이도 내가 샀어. 그거를 보려고 반죽이 샀어. 낙조 한 개 더 필요하잖아. 그래서 좋은 걸 다시 배우는데 1년 동안 그랬어. 그까지마다. 공포 치고는 토요일에 뽑아야 거기 간다고 이제 나는 이제 방금 오가 지금 지금 있었는데 근데 나는 몰랐지 완전 기계 토요일날 토요일 같은 게 토요일날요? 이상하다 토요일날 변한다 아들 또 잘 변한 토요일날 변한 거야 우리는 나는 그런 걸 배울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 시간적인 여유 시간적인 여유. 난 그때까지만 해도 한 번도 시간적인 여유도. 그렇죠. 시간적인 여유도. 하나님의 여유를 보고 여호와의 행위라든가 뭐 칭찬이라든가 뭐 옛날에 박사님이라든가 했습니다. 아니면 어떤 사람만 조금 이단에 대해서 하시는 것은 왜 이단에 신경 쓰게 돼 있어. 맞아요. 전혀 모른다. 아저씨가 시기교에서 제 친구 아저씨가 통장하고 나하고 통장한다고. 나도 남들한테 그거야 하고 있어. 그다음 내가 하나도 예술하고. 내가 아줌마가 17년을 집사로 어디지?
진짜 다 380kg 아니 그런 것도 약 맞춰가지고 아 내가 30kg로 봤어 내가 30kg 왔더라고.